안녕하세요. 오늘 2분 차트 분석해볼 종목은 샌드박스입니다. 영상을 찍는 시점은 8월 25일 일요일 15시 5분입니다. 메타버스와 NFT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던 코인이죠. 최근 시장의 변동 속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이 샌드박스 코인이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로그 차트로 보게 되면 정확히 이 코인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전 불장 때 찍었던 고점은 만원대이고 이후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꽤 많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현재 가격이 397원이니까요. 거래소별로 거래량을 보면 보통 장난질 많이 치는 코인들은 한 거래소에 거래량이 몰려있는데,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고루 분포되어 있는 점을 봤을 때 작전을 치는 종목이라기보단 정말 이슈와 가치로서 움직이는 코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날봉 차트를 보면 하락 추세선을 하나 만들면서 차트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추세선에 딱딱 맞게 떨어지는 건 결국에는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기가 수월하죠. 여기 보시면 23년도부터 내려온 이 하락 추세선을 보면 뚫고 올라간 게 보이시죠? 여기서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는 저항대는 1000원 부근이 강한 저항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한다면 괜찮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요. 아직까지 메타버스 그리고 NFT 시장은 비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혜를 반드시 봐야 될 겁니다. 절대로 몰빵하지 마시고 전략을 세우시고 분할 매수 하셔야 하고, 단기 목표가는 1000원, 그리고 그 다음 목표가는 2000원 부근까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 전략과 실시간 대응이 힘드신 분들은 저희 정보공유방 들어오셔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진입하면 되는지 시나리오 받아가시면 됩니다. 입장 문의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거나 아래에 1대1 문의하기 링크로 문의 남겨주셔도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코인 분석 영상으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